이 자료 내는 거 이렇게 보면 경찰청장은 되고 싶은데 검증 자료는 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우려가 되는데요. 앞으로 그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외압을 행사한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부당함에 맞서 진실을 규명한 사람은 좌천되거나 또는 항명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은 유권무죄, 무권유죄인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청장이 되시는 분은 정권의 수사 외압을 막아내고 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할 분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발에 동의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그 앞서 용해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조병로 경무관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더 중요한 건, 이 조병모 경무관의 인책 무마를 한 이종호 씨가 누구를 움직여서 징계 무마를 했는지 그 사실을 밝혀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PPT에 보시면 조병로 경무관이 징계 위기 상황을 이종호 전 대표에게 설명하고 또 이종호 대표는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해서 실제로 징계 무마가 돼서 불문에 붙여졌거든요. 그러면 저기 가운데에 있는 제가 그냥 편의상 K씨라고 하겠습니다. K씨가 누군지를 밝혀내는 게이 사건의 핵심 아닙니까? 그냥 조병로 경무관을 징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파악한 거로는 이종호라는 분이 그 조병로 경무관을 암시하면서 뭐 승진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아니, 이 이야기한 수사를 건 하실 건가 있었는데, 마실 건가만 근데 말씀해 주십시오. 징계 위기를 설명하고 구명을 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이제 확실한 그런. 그러니까 수사를 하셔야죠. 어쨌든 지금 언론에 이 부분들이 다 드러나 있고, 그러면 경찰에서는 모든 증황이 다 나타났을 때 수사를 하는 건 수사 아니지 단서가 않습니까? 있으면 수사를 지금 하겠습니다. 단서가 충분히 나왔는데 수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종호 씨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이기도 하고요.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네. 예. 정권의 핵심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종호 대표 자체가 인사혁신처에 징계 무마 외압을 한것 같지는 않고 누군가가 그 가운데에 있는데 저분이 누군지를 밝혀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수사가 제대로 지금 되고 이 외압 건과, 수사에 대해서 경찰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하실 겁니까? 안 경찰의 하실 경무관 겁니까? 이상은 그 공수처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병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사이에 있던 민간인을 수사하라는 겁니다. 민간인이 왜 공수처 수사 만약에 의원님 대상입니까? 지적대로 네. 조병로 경무관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인 이종호에게 자기의 징계 위기를 설명하고 아니, 구명 로비를 똑같은 예, 말씀하신 했다면 내용은 다 알고요. 수사하실 겁니까? 지금. 수사 단서가 분명하다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되시면 수사하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 마침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조병로 경무관이 그 이종호 씨를 통해서 자기 징계 아니, 위기를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수사하실 아니 겁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마실 겁니까?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예, 아니요. 수사 단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하는 수사 겁니다. 단서가 지금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지금 단서가 경찰청장 수사를 예비 착수하기 충분한 것인지 후보께서는 여부는 검토가 필요한 수사할 겁니다.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단서가 있으면 당연히 경찰은 수사를 그럼 하는 단서를 겁니다. 밝혀서 수사를 하셔야죠.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두 가지 위법 사실이 드러났어요. 아시죠? 우리 후보께서도? 네. PPT 좀 띄워주세요. 네. PPT에 보시면 우리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 댓글팀 의혹을 제기했고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나경원 의원이 공소시효 청탁을 했다고 본인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건도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지호 후보께서 어떻게 일단 생각하십니까? 이두 건인데
댓글팀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에 지금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네. 공소시효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이거 봤는데 이것이 과연 수사 단서가 되는지 여부는 우리 수사진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아니 청탁을 받은 사람이 본인이 청탁을 받았다고 얘기했고 그분이 공당의 대표가 되신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한동훈 대표가 무서워서 지금 투표 수사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왼쪽 거는 지금 수사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 건은 그렇고 나경원 의원 건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혐의가 그 혐의하고 수사 단서가 있으면 지금 제가 서면 질의에서 이렇게 예,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혐의하고 수사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연합니까? 그 예. 근데 단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본인의 입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다시 확인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 댓글팀 운영 의혹과 나경원 의원 공소취하 청탁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걸 수사를 해야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 후보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그 서면 질의에 답변 드린 대로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단서를 어떤 단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그는 수사팀에서 수사를 착수하기에 충분한 단서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를 경찰청장은 의원님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특히 후보자께서는 모두 발언해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길은 살아있는 권력